흔히들 3.1 운동회라고 말하는데요. 3.1 혁명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이나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력을 봤을 때 혁명으로 평가할 만하다는 건데요. 3.1절 100주년, 그 3.1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김익곤 경북 독립운동관장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3.1 만세 운동이 올해로 꼭 100주년이 됐습니다. 이 100주년 특별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네. 어떤 시대나 그 반드시 풀어야 할 최고 과제가 있습니다. 나라 잃었을 때는 나라를 되살려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념이나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서 전 결의가, 온 결의가 하나가 되어서 독립을 요구하고 나선 거잖아요. 100주년이 되는 이날 우리가 그걸 돌아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과제는 뭘까? 그것이 바로 시대 정신이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3.1 만세운동, 그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우리 독립운동사의 큰 대전환점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마 저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침략 제국주의 국가에게 맞서서 식민지가 해방운동을 벌이는, 독립운동을 벌이는 일이 그렇게 허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도한 침략 제국주의 국가에 맞서서 독립운동, 전 세계 독립운동의 물결이 만들어질 때 제일 선두에 섰다라는 것이 이 3.1 운동의 의미고요. 안으로는 지금까지의 역사의 변혁을 영웅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다가 민중이 역사 변혁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전환점, 그것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3.1 만세 운동도 100주년이지만 그해 4월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100주년입니다. 네. 네. 임시정부 대한민국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을 우선 나라 밖으로 보면요, 전 세계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를 독립할 때까지는 임시정부라는 정부 조직과 임시의정원이라는 의회 조직을 갖고 독립운동을 펼친 나라, 그것도 27년이나 그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이고요. 안으로는 군주사회, 5천 년 넘게 내려온 이 군주사회가 민주공화제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판 뒤집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우리는 앞으로 역사적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보면요, 3.1 운동의 선언에 나온 우리가 독립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하지만 그게 임시정부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정식 정부 시절의 대한민국입니다. 한데 문제는 광복이 되었다고 해도 완전한 광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단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의 과제는 뭐냐 하면 통일정부 시대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과제이자 그걸 풀어나가는 것을 시대 정신이라고 봐야겠지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